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기자.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태초의 말씀 진리로 시작되었고 사람은 진리로 마칠 그 영원한 그 진리의 집이 되어야 될 자가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도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은 말미암아 마쳐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영원한 전이 될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전으로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분의 바치요 그분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한 지니라.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가 있고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잘 세워지도록 되게 할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자신을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그러한 사역으로서 여러분한테 대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전파하는 예수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예수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예수를 전파한 지혜로운 복음의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로서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헛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자가 사도예요. 사도들은 태초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신은 주목하여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직접 만진 바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경험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생명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보내받은 자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표현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진리가 내주할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해서 마쳐야 돼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분노 속에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죄인인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나와서 이젠 죄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한 마침이 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로 시작해서 이제 23절까지 이 은혜를 다 계속 읽어 들어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입니다. 홀로 행하신 자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악이 조금도 없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시작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 그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로 돌아갈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고 구원의 말씀을 보낸 그 구원의 말씀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고 나마다 진리 가운데 있기는 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그 성령을 보내어 자신을 증거하게 하니 이는 진리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은 창조자여 그 말씀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창조자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말씀이신 그 창조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자로 마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냄을 받나니. 아멘.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내구주. 이제 예수 내구주를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내구주를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구주를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왜 나의 모든 것이 되냐? 그분이 나의 시작이거든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예색된 자가 하나님으로 살지 못한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제약을 받아들여 육체가 된 자 모습이에요. 2000년 예수님의 마침과 사도들의 마침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었고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를 상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를 온전히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볼 겁니다. 그분의 시작에서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맞춰야 될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로 맞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맞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가 없이 진받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자가 됩니다. 그가 없이 진받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주만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장소예요. 거룩하게 지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분만 산다는 것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여러분 안에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면 여러분 삶 자체는 그분만 사는 삶이 되고 그분만 사는 삶이 된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하게 지으시고 그날에 안식한 장소예요. 바로 이 은혜가 진짜 맞춰야 될 진짜 은혜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내가 전한 이 예수엔 다른 예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전한 이 예수가 아닌 또한 이 예수로 마치게 할
그 예수 위에 세워서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대기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내가 그 터를 닦아두었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는 없대요. 그리고 다른 터는 없대요. 우리의 구원의 터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도 이 11절을 통해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어떤 사람 닮으라 그럴 필요 없대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그 사람 더 위에 세우지 말래요. 아니 에녹 보세요. 그리고 노아 보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고 아벨도 보세요. 그리고 선자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성인들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행함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그 터 위에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간 자들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인 자인데 우리가 그 터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 없이 세워진 자가 아니라는 것. 아멘!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하는 철학의 사람은 주시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희생과 피나는 수고를 통해서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성인들이 되고자 하는 자신들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과 여러분의 수단과 희생으로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행실로서 땀 흘림으로서 희생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창조자 없이 세워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건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운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이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깨끗함,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푸릇푸릇하게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아궁에 들어갈 집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궁에 들어갈 자인 거 아시죠? 그런 집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면 예수님이 아닌 것을 그 터 위에 세운다면 하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룡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룡을 밝혔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룡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면 다 불에 탈 것이래요. 사도 바울은 다 태울 불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날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불같은 말씀을 만나 심판 가운데 구원받게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2000년 전 사도의 복음의 전도가 시작되었어요. 이때 그리스도를 전했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00년 전 흐른 동안 그 터 위에 다른 것이 세워졌다. 이제 불같은 말씀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불같은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울 거래요.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을 것이다. 왜? 그건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거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너의 행실이 그 말씀 앞에 온도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공력이 불탄다면 그 말씀에 불타고 그 말씀에 사라질 것이 된다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어때?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을 것이라.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이 15절까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 터 위에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세울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주님은 그 공력을 밝힐 거래요.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세운 것은 주님이 다 밝힐 거고 그 불같은 말씀으로 다 불로 태워버릴 거래요. 즉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리면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치게 할 불같은 말씀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임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불같은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해놨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아닌 것을 싹 태우고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게 한 것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날이 이 온 세상에 임한 날. 영광이로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릴 거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한 행함이 진리로 행한 행위라면 불타지 않을 거래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인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될 거래요. 선한 일이라면 진리를 따라 산 자는 더욱더 그 생명을 만나 그 생명 속에서 그들의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생명의 날을 받을 거래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은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될 거래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으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을 받을 거란 것을 예수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신이 행한 행시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그 행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자신이 뿌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에 따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이 더욱더 그 영혼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 온 백성이 만나는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날의 그 역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공력이 붙다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표현해요. 심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은 더러워져요. 돈 핑계되고 영혼을 더럽힙니다. 자존심 좀 핑계되고 영혼을 더럽혀요. 그럼 남 핑계되면서 잔인한 자가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랬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죄를 짓고 그런 사람 때문에 잔인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 때문에 무정한 자가 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면 그 변명 안 통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편합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왜 너는 그로 인하여 죄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악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고 그로 인하여 왜 네 영혼을 더럽히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나로 인하여 행하였다면 받아 이 17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적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되면서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더럽혀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둠과 미혹과 유혹과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파괴의 역사로서 흉악한 악의 파도로서 예수님을 몰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 악의 영향을 받아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악의 영향을 받아 무정하고 냉정한 자가 되었습니까? 악의 영향을 받아 잔인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툰 자가 되었습니까? 싸운 자가 되었습니까? 위협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님을 요동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어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둠에 삼킨받은 어둠의 새끼가 되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여 더욱더 성결한 자로서 하늘에 오르게 되었느니라. 영광!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고 헛되이 믿으며 교회생활하다 끝마칠래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는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들로 인하여 자신의 어둠에 삼킴받고 죄 가운데 발견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해하려고 다가오고 나를 어둠에 삼킴받도록 그들은 다가오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곳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렇게 어둠의 자식이 되도록 마귀의 새끼 되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악으로 다가오고 악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 악한 자에 의해서 내가 악한 자가 되고 그 악한 자에 의해서 내가 다툰 자가 되고 악한 자에 의해서 유혹하고 싸우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우는 사자에 상침을 당하는 자가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올 자도 내가 진리 따라 행하였으니 사망한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냐? 이것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반드시 행해야 될, 반드시 맞춰야 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믿는 자는 그 들음에 영혼을 굳게 세울 자다.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합니다. 더욱더 예수를 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맞춰야 될 삶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이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누구로 인해 어두워진다면 우리가 주로 인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인해 산다면 어둠이 와도 우리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악이 와도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죄악이 와도 우리는 죄악으로 물들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마음에 상처 주고 해함을 준다 해도 배반을 한다 해도 멸시한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위협도 없고 싸움도 없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로 인하여 행하는 자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말한 믿음은 헛되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를 사랑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한 자는 그런 부인한 삶을 살겠지만 방금 말한 자들은 이스라엘만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악이 와도 어떤 드러움이 와도 추악함이 와도 욕심과 탐욕이 와도 미혹이 온다 해도 그들의 영혼들은 주로 말미암아 행할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행위로서 주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위로서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한 것처럼. 예수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멸시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2000년 예수님 거룩하잖아요. 여러분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들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자기 위익을 취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도모합니다. 그 도모가 온전치 못한 도모예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기분 나쁘며 불쾌하며 그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모를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아니면 주변과 더불어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라. 아멘! 어둠이 어떠한 어둠을 너희한테 뿌리던 너는 미련한 자가 되래요. 아멘! 오직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돼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대.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백성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진리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도 바울은 미련한 자가 되래요.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되면 어떻게 지혜로워져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아멘! 다음 또 19절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한테는 이 세상 지혜가 어리석습니다. 왜? 전혀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하였느니라. 자신의 뛰어남이 자신의 뛰어난 지혜로움이 결국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꾀를 따라 시편은 악인의 꾀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꾀고 지략이고 모략일지 모르지만 그건 깨입니다. 그러한 뛰어난 머리로 뛰어난 지혜로서 모략으로서 전략으로서 행한 행실 보세요.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악인의 깨예요. 그 악인의 깨는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악인은 죄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이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깨를 쫓는 죄 가운데 있는 교만한 자리에 앉는 자의 모습들이에요. 어째 너는 세상에서 너의 영혼을 더럽히고 죽이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느냐. 남들이 판단할 때 보면 남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세수 내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경지명자처럼. 그리고 바로 자신이 또 그들을 피해서 자신의 위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뛰어난 지략이고 모략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깨에 빠지게 될 것이라.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가 이런 것을 전했을 때는 우리가 헛되게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미련함이 너를 지혜롭게 할 거래요. 왜? 미련하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가르침 받아요. 그때 그 가르침 받아 행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결국은 세상의 지혜는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거기서 다 물리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니까 세상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면 굶어 죽게 딱 안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련케 보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은혜를 따라 한번 행해 보세요. 그렇게 미련케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재료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로움을 전하고 진정한 지혜로움 속에서 감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헐벗으며 굶주리며 매맞으며 오게가치며 조롱받으며 비웃받으며 간 사도벌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을 지나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그 길로 가는 자가 또 주님이에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자 겪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 가면서 합니다. 그 미련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로운 줄 알지어다. 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놓고 말씀대로 사는 자를 판단하는 자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주님의 지혜는 반대예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어마어마한 영원한 존재로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서 보좌에 앉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버겨버김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받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인정받는 기쁨의 아들 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요. 그분의 권능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모두 믿는 자의 의로움, 모두 믿는 자의 빛, 모두 믿는 자의 생명, 모두 믿는 자의 영원함이 되셨느니라. 영광!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을 하신다.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된 것을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어떤 자이든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자이든 자랑치 마라. 그 중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자랑하려고 하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됨을 자랑하고 또한 잘되는 그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는 그런 자식을 뒀다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근데 네가 어째 사람을 자랑하니?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서 바로 또 표현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사도바울 자신도 여러분 것이래요. 모든 세계도 생명도 지금 것이도 장래 것도 다 여러분 거래요. 왜 여러분 거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 뭐 내 거 안 할래 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더 마음에 안 드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다가가서 그 자신의 해함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 자신의 해함으로부터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구원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다가가 사랑하며 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모든 악에서 건져냅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영혼인데도 그런 상태도 사도 바울을 거절했던 자들이 바로 영혼들이에요. 그때도 그런 속에서도 그에게 어둠의 일을 행치 않고 그를 멀리 잡고 가까이 가서 그를 거기서 그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대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면서 그 영혼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세우게 되고 세운 그 존재가 계속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잘 보세요. 바울이 누구 것인지. 아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네 거다, 개바가 네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유익되는 모든 것에 모두시는 주님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 것이 되어 있는 그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단 하나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악하게 보는 자에게 악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인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깨달을 만한 자라 깨달을 쳐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을 보고 그 종들이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올바른 온전한 죄종이라면 그 성도한테 내가 목사야, 내가 누구야, 이런 사람이야, 내게 굽혀, 이런 사람은 그 사람 것입니까?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진짜 위한 자가 돼야 그 사람 것이죠. 자신이 자신을 위하자인데도 그 사람은 그 자신을 위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신이 더러운 데인데도 자신이 더러운 데 있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해하면서도 자신이 자신을 해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것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해함을 보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중보하며 또 때를 찾으며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들 거기서 건져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누구 것이겠냐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종들은 다 여러분 것이에요. 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되느니라. 세계나 문화 다 이 모든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만물도 너희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들은 대로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제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는 주님 만나요. 주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살라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분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이제 재료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이젠 육체를 입고 있어도 주님께로 돌아갈 자가 되고 죄가 있어도 그 죄악이 명쾌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살면 이들은 죄를 받아들여 육체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됩니다. 다시는 죄가 구하지 않고 의로움이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이들이 바로 예수로 행할 자들이에요. 예수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로 인해요 의를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가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 신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온전한 백성들로서 온전한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요동치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진리에 따라 행할 지혜로운 백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